착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은 기울어짐이 보여요. 내가 녹화하면서 보여드릴게요. 밀크 크래프트랑 아메리카노 하나 드세요. 나 요거 뭐 좀 찍는다. 나 뭐 좀 찍는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바랍니다. 오늘 액션 왔어요. 액션 4. 액션 네 번째 제품이 왔습니다. 제가 구매한 거는 단품으로 구매했고요. 그리고 퀵 릴리즈 하나 더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구매한 이유는 저렴해서요. 그리고 SD카드는 요거를 사용할 생각이에요. 뜯어보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렇게 패키징이 되어 있고요. 요거는 뜯어야 되는데 잘 안 뜯겨요. 칼이 있으면 좋을 텐데 칼 같은 게 없어서요. 그럴 때는 여기 있는 클립 끄트머리로 하겠습니다. 뜯어만 놓는다면 바로 옆에 보면 봉인실이 있습니다. 봉인실을 열어줘야 되겠죠? 오픈이라고 써져 있는 곳으로 뜯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안 들어있고요. 딱 너무 패키징이 너무 대충 해놓은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본체 있고요. 매우 작습니다. 플라스틱 케이스, C2C 케이블, 그리고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DJI 스티커도 있네요. DJI 스티커는 바로 붙여줘야지 마시죠. 여기다가 DJI 스티커를 붙여줬습니다. 이 케이스에 배터리가 같이 들어있고요. 배터리 그리고 헬멧 같은데 부착할 수 있는 양면 스티커를 붙일 수 있는 마운트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액션의 자랑이죠. DJI 액션 2 때부터 나왔던 퀵 릴리즈가 있습니다. 이 제품이 DJI 액션 2하고 같이 못 쓴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한번 꽂아 볼게요. 액션 2하고 안 맞습니다. 액션 2는 여기가 조금 작아요. 액션2하고 같이 쓸 수는 없습니다. 좀 아쉬운 면이네요. 이건 액션3와 액션4하고만 사용할 수 있는 퀵 릴리즈, 체결할 수 있는 나사가 있고요. 렌즈가 더 커진 느낌이 확실하게 듭니다. 요거는 뭐에 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잘 챙겨놓고, 얘는 요 사이에 이렇게 껴가지고 조금 더 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할 것 같습니다. 정확한 명칭하고 활용법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도요. 이 두 개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C2C 케이블도 집어넣고 설명서도 넣고 그리고 헬멧 마운트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너 가게야, 너 맘대로 해. 왜 그래, 미안하게. 자, 그러면 이제 켜볼게요. 케이스 여는 방법은 여기를 누른 상태에서 밑으로 내리면 돼요. 누르고 밑으로. 굉장히 뻑뻑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수를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배터리 탈착은 여기를 누른 상태에서 위에 약간 걸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요 걸리는 부분을 방향이 세모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살짝 누르면서 밑으로 걸리게 빼시면은 굉장히 부드럽게 빨리지고요. 그다음에 배터리를 닫고 누른 상태에서 위로 올리시면은 부드럽게 장착이 됩니다. 키면 바로 켜졌어요. 언어부터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한국어 선택하고 여기 오즈모 액션 요 제품에 대해서 QR코드 스캔해갖고 DJI 미모로 다운로드를 받으라고 합니다.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DJI 미모 앱을 다운받을 수 있어요. DJI 미모 이걸 다운로드 받고 얘를 켜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은 연결이 저절로 뜹니다.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액션4로 연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248 이라고 떴는지 확인을 해 달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확인을 누르면은 수락 동의 활성화 이렇게 해갖고 활성화가 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사용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SD카드도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르고 왔습니다. 이거는 꼭 가위로 자르세요. 이거 쌍남자들 힘으로 자르려고 하는데 절대 힘으로 안 됩니다. 또 절대 안 된다고 또 이빨로 뜯고 막 그러면서 된다고 하지 마세요. 이상해요. SD카드 넣는 곳은 여기 배터리 여는데 여기를 열면 있을 겁니다. 배터리 열고 바로 옆에 SD카드 넣는 곳이 있죠. SD카드 숫자가 보이게 이렇게 넣으면은 들어갑니다. 내가 숫자가 보이게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닫아주고 이 사용법에 대해서는 다음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은 굉장히 깔끔하고 DJI 액션2하고 비교했을 때도 이 정도 크기입니다. 아이폰 13 프로맥스거든요. 프로맥스랑 이렇게 비교했을 때 약간의 크기가 남는 정도, 손가락 하나 정도 남는 정도 크기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액션캠 모양하고 똑같고 크기도 그 정도 됩니다. 굉장히 편하고 뭐 단단하게 생겨가지고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우징 옆에 착용할 수 있는 하우징도 하나 주거든요. 요거를 착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착용하는 방법은 이거를 열면은 약간의 유격이 생겨요. 조금의 공간이 생깁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넣으시면 돼요. 약간의 유격이 생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밀어 넣으면은 잘 들어가고 다 들어간 다음에 이거를 위에서 닫아주시면 됩니다. 크기는 좀 더 커지지만 단단한 느낌이 들고 굉장히 좀 맘든새가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퀵 릴리즈를 부착할 수 있는 곳이 비어져 있고요. 그리고 세로로 하는 퀵 릴리즈를 부착하는 방법은 이 하우징 케이스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보호 케이스를 사용을 하셔야 되고 이 상태에서 이 버튼 같은 것도 잘 눌리고 퀵 버튼 이것도 잘 눌립니다. 그리고 말로 알려주니까 실수하는 일은 좀 줄어들겠네요. 네, 이렇게 언박싱은 끝내고 왔고요. 다음에 실사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즈모 액션 4였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